오늘은 일본 면 요리, 전국 여행 2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전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멘, 우동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국수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이색면 요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미소 카레 우유 라멘. 아오모리 미소 카레 우유 라멘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오모리만의 특별한 라멘입니다. 된장, 카레, 우유라는 이색적인 조합이지만 각 재료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버터를 넣어 고소함을 더하면 추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2. 타카토 오소바. 타카토 오소바 후쿠시마 부산 명지 지역에서는 파 재배가 유명한데요. 후쿠시마 일대도 예부터 파 농사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타카토 오소바는 나가노현 이나시 타카토 오마치에서 유래된 소바입니다. 그곳에서 독특한 소바 먹는 방식이 자리 잡았고 그 방식이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방으로 전해지며 지역 특색에 맞게 변화,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타카토 오소바를 지역 특산품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가노현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 오타야키 소바. 군마현 오타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오타야키 소바의 가장 큰 특징은 굵은 면과 검은색입니다. 일반적인 야키소바에 비해 훨씬 굵고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에요. 마치 우동처럼 굵은 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마현 오타시에서 탄생한 지역 음식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개발되다고 합니다. 4. 히모카와 우동. 면의 폭이 매우 넓어 마치 흰천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다양한 쯔유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군마현 기류 지역은 예전부터 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넓고 납작한 옷감을 짜는 과정에서 착안하여 우동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넓은 면이 마치 띠히모 같다고 하여 히모카와 우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넓은 일본 면 요리로는 나고야 키시멘이 있습니다. 키시멘과 히모카와 우동의 유래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 아즈키 호우토우. 야마나시현에서 명절같이 특별한 날에 먹는 팥 호우토우입니다. 팥을 넣어 달콤하게 끓여낸 국물에 넓은 면을 넣어 먹으며 팥의 달콤함과 면의 쫄깃함이 조화롭습니다. 호우토우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든 널쩍한 면을 된장을 넣은 국물에 야채와 함께 끓여 먹는 요리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우는 넓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로 널쩍한 면을 가리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국수 요리는 지역의 관광 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색다른 그릇 등을 이용 소바와 우동 요리를 묶어 관광 상품화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 소바메시. 고베 지역의 노동자들이 즐겨 먹던 비급 음식으로 볶음밥과 볶음면의 중간쯤 되는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볶아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베에는 조선인들이 사기 취업이나 강제 징용으로 끌려와 가장 위험한 노동에 투입되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싸운 도시락의 밥에 국수를 넣고 국밥과 양을 불리고 따뜻해 남은 음식을 알뜰하게 활용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7. 타라이 우동. 큰 대야에 담긴 우동을 쯔유에 찍어 먹는 도쿠시마의 향토 면 음식입니다. 쫄깃한 면발과 따뜻한 가마에서 바로 건져 올린 면과 쯔유가 조화를 이루며 지역 축제 등 특별한 날에 즐겨 먹습니다. 8. 주니치 소바. 고치현에서 중화면을 우동 국물에 넣어 먹는 독특한 음식입니다. 중화면의 쫄깃함과 우동 국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이색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메이지 시대에 중국에서 건너온 면 요리가 일본에 소개되면서 중화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니치 소바는 지금의 라멘과 비슷한 형태의 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동 육수는 통상 가스오부시 육수를 사용하지만 소바집에 따라 간장 베이스의 멸치 육수를 만들기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우동 국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9. 소민타샤. 오키나와 가정식으로 소면을 참치나 채소와 함께 볶아 먹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입니다. 조리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볶음 외에도 냉면처럼 차게 먹거나
국물에 말아먹는 등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소미는 한국의 소면과 비슷한 가늘고 긴 면을 의미합니다. 타샤, 볶는다는 뜻의 오키나와 방언입니다. 10. 모리오카 냉면. 제일 한국인의 향수가 깃든 모리오카 냉면은 1950년대 제일 한국인 1세대인 양용철 씨가 고향인 함흥의 냉면 맛을 그리워하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TV 면 요리 대결에서 당당히 1등을 했으며 한국의 압출식 냉면 기계를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와태현 모리오카에서 유래된 한국식 냉면으로 쫄깃하고 매끄러운 면이 특징입니다. 차가운 냉면 육수와 수박, 삶은 계란, 오이절임, 김치 고명을 올려 먹는 여름철 별미로 일본 전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전국의 다양한 면 요리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담긴 소바, 우동, 소면, 라멘 요리를 통해 일본 국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면은 무엇인가요? 다음 여행에서도 잊지 못할 면 요리와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